이놈이 왜... 마초 언제 죽게 세졌냐? 와 마초한테 퍼펙트로 졌어. 야 너랑 채팅하는 거 신경 쓰다가 대화하는 거 신경 쓰다가 졌다 이거. 어 관우 대 관우. 이 아니라고. 야, 나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. 너 볼. 너 내 진짜 실력을 봐야겠구만 이거. 아니야, 핑계 아니야. 내 실력을 보여주마. 야 이 자식. 이게 빠르고 쓰이.
어떠냐 내 실력이. 또 내봐라. 이겼다. 별것 다는 게 까먹었어. 그래 마초는 죽었어. 아까 내가 좀.
야, 봤지? 마초를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어, 내가. 어, 최고 센 전이네. 역시 제일 센 전이. 어, 얼마 안 남았어. 이제 반 이상은 지났어. 이제 얘하고 네 명만 더 찔 쳐보는디야. 죽어라. 이럴수가. 내가 황충한테 두 번인 짐을 쳐 두 번씩이나 지다니 내가. 와. 아니, 제일 센 전이를 이겼는데 어째 난 황충을 잘 못 이기지.
뛴다 해. 이제 조조 한 명 남았다 이제. 뭐가 아쉬워? 빨리 끝냈으면 그래픽이? 하긴 그럴만도 하지. 근데 좋게 하려고 하면 또 화면이 끊겨서 안 돼. 아 그러니까 딸리지 이게. 난 벌써 사이버 민방위 교육 다 했지. 그래 바쁘네. 아 나 고기 언제 사줄껴. 죽어라 죽어라 이놈아 조조. 붓하는 거 보러 간다고? 오 소 한 마리랑 소 손질하는 기계 가지고서 저 구시기 하는 거구나. 난 6월 2일 날 이연거라고 저기 조무탕 만나러 간다. 이렇게 해서 조조까지 이겼다. 중국 배우 6월 달에 한국에 온다고 하던데. 몰라 정확히 어디 오는지는. 자 오늘도 이로써 이제 게임을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 버스기사님. 자 접속자가 두 명인데 또 한 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. 원하는 게임 있으면은 얼마든지 신청하십시오.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게임만이야 나는. 아니 사진 말고 영상으로 직접 보내줄게 여기서. 자 그럼 이때 게임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게임 방송이면 마치겠습니다.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. 다음에 봬요.